와우,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심피디님 맞죠? 네. 자, 가을 하늘보다 더 예쁜 게 있어요. 뭐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가 왜 마이크를 쥐고 시작하냐고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웨이크랑 밥 씁니다, 신피디님. 자, 놓고요. 한 번 더 밟을게요. 예뻐요? 와우. 하이, 안녕하세요. 리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9월 2일 오늘 해가 뜨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각별히 주의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 등 보여드렸죠. 자, 측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측면 쪽에 날렵함, 그리고 재질이 FRP 재질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되어 있어서 정말이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단열 효과가 확실하고 스틸 재질, 즉 기아 순정에 있는 스틸 재질과 비교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카니발 인기 짱이죠. 하지만 기아에서 이렇게 계약했을 경우에는 하이리무진 가솔린 기준 6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10개월 이상 소요된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현재 신동 하이루포 제주동에 차들이 들어와 있는 차 있죠, 심표님? 네. 네, 가솔린 9인승 위주로 계약 주시면 한 달 정도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전에도 많은 차량 내보낼 건데요. 그 중에 한 대인데 오늘은 9인승 그대로 유지한 패밀리카 1번지 가정용, 즉 패밀리카로는 이만한 차 또 있을까요? 한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바깥쪽은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필름 맞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 뭐 바깥쪽에는 멋낼 수 있는 거 다 냈어요. 예, 안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 매일매일 열죠. 자, 본 차량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와, 이쁘다. 핸들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로 했네요. 네. 그리고 1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했네요. 그리고 와우, 디컷 핸들. 저도 갖고 싶죠.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이제 드라이빙, 멋진 드라이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맞습니까? 맞아요. 와우, 이제 다 알아 이제. 1열 쪽 이렇게 리무진 시트 된 거 보셨죠? 네. 자, 2열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오? 색깔 이상한데? 어? 2열 쪽은 리무진 시트가 안 돼 있네요. 네, 1열만 하셨어요. 1열만 하셨네요. 그리고 요트 바닥, 평탄함인 요트 바닥이 새들 브라운에 또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했네요. 물론 색상은 지극히 취향이라고 그랬죠. 요트 바닥은 세 가지, 즉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이렇게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새들 브라운의 그레이 컬러, 새들 브라운의 뭐 우드 컬러, 뭐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한번 제가 그래도 또 밟고 올라가야 돼.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 복장이 무슨 복장? 골프 복장입니다. 골프 복장.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뭐 백바지라고 그러나. 어쨌든,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신체 조건 173cm, 그리고 현재 순정 상태입니다. 9인승의 2열의 순정 상태. 손 안 댔어요. 단지 요트 바닥만 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의 어떤 공간감. 마찬가지 조수석 쪽에서도 공간감 보여드려야죠. 자, 조수석 쪽에서도 이렇게 공간감. 물론 워크인 스위치가 있어서 전후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 아트 포켓. 아트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베이지 원단. 아트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지 커튼과 비교해달라고 매일매일 설명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시트 쪽, 3열 쪽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열 쪽 제가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역시 이렇게 성인, 173의 성인이 앉았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무릎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사실 9명 타기 위함은 아니죠. 대부분
6명, 예, 6명 타는 거고, 뭐, 가족들, 이렇게 타기에는, 요즘에, 뭐, 이렇게 독립 시트, 예를 들면, 뭐, GV80이라든가, 뭐, 펠리세이드, 뭐, 소렌토 등에 있는 3열하고는 비교하면 정말 안 됩니다. 자, 본 독립 시트의 장점은 이렇게 뒤로 완전히 리울 수도 있다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일단은 시트 쪽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 늘 강조하지만,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내피 7개의 금형은 정말 환상입니다. 또 기능 역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고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지난 여름에 아마 글로벤 사용하신 분들은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에어덕트 구조가.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밝기 변화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아트온에서는 이런 화려함보다는 내구성, 즉 잡소리 안 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샤무도 너무 예쁘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높은 공간감 중요하죠. 하지만 자, 이렇게 대형 화면에 있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스마트 TV와 다른 점이 뭘까요, 심피디님? 스피커요? 그렇죠. 블루투스. 너무 한 번에 맞춰. 아니, 그 뭐 증명을 하면 되지.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노래방 틀을 경우에 스마트 TV의 자체 스피커는, 물론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체 스피커가 있죠. 이 자체 스피커는 무시동 상태, 즉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동을 끈 상태, 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 뭐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주면 뭐예요? 노래가 전체 스피커로 제대로 빵빵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아트온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볼륨 올려볼까요? 살짝 이왕 나온 거. 뭐 이거 한 몇 초까지가 저작권 걸리지? 모르겠어요. 15초? 어쨌든, 아니 15초? 어쨌든 한번. 오! 어때요? 소리. 자, 고프로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자체 스피커, 코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뭐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만 연결하면은 장거리 운전 시에 노래방 기능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온 29인치의 특징입니다. 자, 정말 멋져요. 요즘에 미디어 시대에 특히 하이리무진에 모니터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고, 패밀리카로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 틀어주면은 Should be quiet, 장거리 가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9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만 디럭슨이 문의 시트를 한 차량 보여드렸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뭔가 보여드릴 테니까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자, 하늘부터 한번 비춰주세요. 하늘 이렇게. 오, 너무너무 예쁘죠. 마찬가지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속의 보조 제동등도 너무너무 예쁘다고 초기에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라운드도 지어있고 바닥 밑에 쪽이, 그리고 상부 쪽도 마찬가지로 돌출되어 있고 라운드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귀하 순정 하이리무진 사진에도 첨부 보겠습니다만 전혀 틀린 디자인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그리고 042, 825의 실체 로고는 아트원 전번, 아래쪽에는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저 어떠신가요? 이렇게 예쁜 맑은 하늘,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이 너무 잘 어울리는 날인 것 같아요, 심피디님. 오픈해보겠습니다. 말 잘하지? 자, 오픈했습니다. 자, 상부 쪽에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리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이렇게 맑은 하늘이 이렇게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 개방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앞쪽에도 한번 비춰주시죠. 모니터. 어느 날 갑자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노래방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저 한번 비춰주시죠, 심피디님. 사실은 블루투스 마이크. 아, 제발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이지 장거리 운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유튜브에 노래방 검색하면 계속 나요. 심지어 제가 제 18번지 뭐 미운 사랑 남자키 딱 누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마이크만 있으면은 끝장 난다는 거. 즉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모니터에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다는 거. 일반 스마트 TV는 없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실내 쪽 한번 붙여주시죠. 자, 본 차량은 가솔린 9인승 그대로 시트를 유지했죠. 아,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이렇게 독립 시트 2명, 독립 시트 만세죠. 성인 네. 되면은 이렇게 서로 살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마지막 4열에 싱킹 시트에 3D 매트 딱 깔려있죠. 하지만 이 3D 매트 아래쪽에는 순정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하고 뭐 검사 시에도 전혀 상관. 하지만 싱킹 시트를 가끔 드러내고 아트원 글루벤 수납함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 왜냐? 사용하지 않는 시트를 평생 싣고 다니는 것은 연비, 그리고 제동 시에 뭐 제동력 저하 등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싱킹 시트를 빼내고 글루벤 수납함을 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듯. 자,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 뭐 딱 계약을 해 놨어요. 근데 6개월, 10개월 걸린대요. 네, 이렇게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구입 시 꼭 비교 구입하시라는 영상입니다. 더불어 아트원에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신동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9인승 가솔린 위주로 입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계약 주시면 한 달 이내로 이렇게 원하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품에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영상 시청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